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8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죠. 근데 오늘은 또 급등하는 마감 모습입니다. 이슈는 제한적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오미크론에 대해서 시장 우려가 완화되는 느낌을 어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좀 치명적이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예, 그러면서 어저께 상승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델타 변이보다는 덜 심각해 보인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영국에서 제약사 GSK하고 그 비오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항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미크론의 모든 돌연변이에 효과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장, 미국장을 다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을 거의 뭐 3%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락시켰던 주가 지수는 거의 다 되돌린 모습이에요. 요거 뭐 차트를 좀 잠깐 먼저 보면 지금 1.3%, 1.4% 빠졌잖아요. 이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다우는 요번에 빠진 거 다, 여기 오미크론에서 빠진 거다 돌렸고요. 나스닥도 역시 오미크론에서 빠진 건다 돌렸어요. 그래서 일단 오미크론에 인해서 조정이 들어왔던 부분은 거의 다 되돌리고 끝나는 하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에는 사실 두 가지 화두가 있어요. 하나는 오미크론. 그러니까 사실 오미크론이 주의 포인트는 아니었죠. 진짜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거기에 오미크론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서 시장을 같이 흘러내리게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뭐 봉쇄를 안 내렸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사도 뭐 델타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일단 주가 하락 부분을 거의 다 되돌리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오미크론보다는 이 금요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제 반전 포인트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 6.2가 발표된 이번에 6.7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끝내는데 이번에 지금 150억 불씩 줄이는 거를 뭐 300억 불씩 줄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6.7 이상이 나와버리게 되면 연준이 그렇게 시간을 테이퍼링 줄이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주가 반등은 그들이 물량을 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이 완화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실제로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는 오미크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과 다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는지를 우리는 이제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이슈 예제가 홍다 얘기 나왔지만 어저께 홍다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악재가 엄청 많은데 악재 중에서 하나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니까 다른 악재를 다 숨겨버리는 이 상황이 나왔지만 결국은 시장에 반영이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다우 차트 좀 보시면 일단 어제 장대양 보세요, 오늘 양 보세요. 이게 두개다 오미크론 관련된 거예요. 오미크론 관련이었고요. 실제로 오미크론 라운드가 요때죠. 요때쯤 되죠. 그러니까 거의 뭐그 뉴스였고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긴축 우려. 근데 후행스팬이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은 이게 뚫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맞은 것 때문에 이 영향, 저항 때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우하향 기운적 되돌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10일날 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주가를 땡기는 게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들어가서 가파르게 오를 때는 대부분의 경우 좀 뭐냐면 마지막 상승일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2007년도, 8년도에도 막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오미크론이 완벽히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7,000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7,000명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는 진행형인 상태에서 자꾸 뭐 백신이 나오고 뭐 치료제가 나오고 해서 뭐 괜찮다 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린 격이지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미크론도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혹시 불트랩? 그런 거 있잖아요. 상승장인 것처럼 하면서 트랩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빠져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3, 4일 올라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장은 그 미국장의 영향과 헝다의 영향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영향이 있을지 좀 봐야겠죠. 일단 상승장이 됐으니까 상승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헝다의 모습이 나올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로 7,000명 확진자가 나온 걸 보면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도 보시면 지금 뭐 똑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미크론이니까요. 오미크론 관련해서 주가 빠진 거는 거의 다 회복된 거로 일단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헝다가 사실상 디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헝다가 약 370조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요. 채권 이자가 976억 원을 못 갚았어요. 사실은 그저께 홍콩 증시에서 헝다그룹이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못 갚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부채 구조조정 수순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큰 충격이 좀 없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헝다 하나로 끝날까요?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정말 많은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건 정말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내장을 상승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준율 인하였어요. 지준율 인하. 전날 지준율 인하. 근데 지준율 인하한 것은 누굽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주가가 안 가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죠. 그렇죠? 아니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면 중국은 나라고 다른 나라 못 가는 게 정상인데 다른 나라는 날라가고 중국은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돼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국내장 올라온 것도 특이하긴 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특히 삼성전자하고 뭐 선물 가지고 노는 그런 상황이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삼성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포인트 이제 10포인트를 남겨놓고 다 올라왔어요. 2,991포인트 3,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추세 반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추세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아주 강력하게 오르고 있어요. 어저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 어저께 1%대 올랐어요. 1.8%, 1.4%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요. 삼성전자 300만 주 어저께 샀어요. 기관은 별로 안 사요. 외국인만 사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지 쇼커버링인지 아니면은 이번 만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건지는 좀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 다가오면서 이게 다시 추세 전환해서 예전에 작년 11월처럼 삼성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갈 거냐 아니면 일시일 거냐는 이번 주 지나서 만기 지나보면 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번 주가 지나면 만기고 이번 주 지나면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성 랠리냐, 오미크론을 완화된 것을 등에 업고 단기성 상승이냐, 아니면 정말 추세 전환이냐는 이제 늦어도 다음 주 FOMC 회의,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 정도면 답 나옵니다. 거의 답 나와요. 근데 저는 이 긴축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가가 다시 정고점이나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도 갭을 메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3090의 갭이 있거든요. 그 정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오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